혹시 내가 하고 있는 가르마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가르마를 바꿔야 할지 몰라서 내 얼굴에 안 어울리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고 다니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얼굴형에 따른 가르마 위치 선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가르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가르마, 6대4, 7대3, 2대8, 1대9, 10대2 이렇게 가르마가 굉장히 다양한 가르마가 있는데 내가 가진 얼굴형에 따라 알맞은 가르마가 존재합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내가 둥근 얼굴형일 경우. 얼굴이 둥근 연예인으로는 블랙핑크 제니님이 있죠? 제니님은 이 5대5 가르마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가르마를 타게 되면 가르마가 연장선이 되면서 얼굴을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대5 가르마는 좀 더 청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비대칭 가르마는 도회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주는데요. 제니님의 경우 비주얼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머리에 볼륨을 넣지 않고 일자로 붙여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보통은 5대5 가르마를 할 때 양쪽 헤어에 이렇게 볼륨을 좀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얼굴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연장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5대5 가르마는 볼륨을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악나 머리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도 볼륨 살리고 싶은데 내 머리가 숱이 없어서 볼륨을 살려도 금방 죽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6대4 가르마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6대4 가르마를 타게 되면 한쪽의 헤어 볼륨이 다른 한쪽으로 넘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기게 되죠. 윗 볼륨이 살아서 얼굴형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헤어에 볼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이목구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숱이 없다면 5대5 가르마는 정말 비추입니다. 두 번째, 하트형이나 역삼각형 얼굴형. 하트형이나 역삼각형 얼굴형은 이마가 대체로 넓은 편이기 때문에 가르마를 8대2나 9대1로 넓게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볼륨감을 죽이고 5대5 가르마를 타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 얼굴형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더 예뻐 보이는 쪽 얼굴을 살리고 한쪽 헤어를 귀 뒤로 넘기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헤어 연출법이 됩니다. 예뻐 보이는 쪽의 얼굴을 찾는 방법은 셀카를 찍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살짝 사선으로 셀카를 찍을 때 왼쪽, 오른쪽 얼굴 중에 어느 쪽으로 찍었을 때 더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봤을 때 더 예쁘게 나온 쪽의 얼굴 방향의 헤어를 귀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각진 얼굴형. 각진 얼굴형에 5대5 가르마는 각진 얼굴을 더 부각시키게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7대3이나 6대4 정도의 가르마가 가장 얼굴을 부드럽게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르마를 탈 때 일자로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둥글려서 가르마를 타게 되면 볼륨이 살아나면서 얼굴에서 각진 부분들 또한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준 효과가 있어요. 또 볼륨감이 생기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죠. 네 번째,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일 경우 5대5 가르마는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뿌리 쪽에 볼륨이 없다면 가르마를 지그재그로 타주는 방법이 있는데 티 안 나게 작게 지그재그로 타주시면 좋아요. 가르마 방향은 6대4, 7대3 비율의 가르마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자보다는 곡선으로 둥그려서 가르마를 타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계란형. 계란형은 축복받은 얼굴형이죠. 어떤 종류의 가르마든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취향 따라, 기분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얼굴 유형의 가르마를 알아봤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5대5 가르마는 얼굴을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 얼굴형은 비추, 둥근 얼굴형은 추천, 볼륨은 얼굴을 작게 보이고 이목구비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 둥글려서 가르마를 타거나 6대4 이상의 가르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오늘부터 나에게 어울리는 가르마 꼭 적용해보세요. 뷰티 유튜버로서 저는 사람마다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돼요. 나의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움으로써 나만의 독특한 빛깔로 빛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